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그렇지.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네.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아까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러니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인트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네. 오면 이렇게 다 꼬여서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워서. 알겠습니다. 정성영 작가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아니 극한 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극한 직업.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미래는 아~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